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제 98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 정근, 정법계지만 다기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62페이지 진원권고, 또 변식진원, 또 시감노수 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며 올리는 진원건공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원건공 향수나 열제자건성육고 공양지 주원수장가지 지변황류삼보특사가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저희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향기로운 이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 법의지하여 삼보님을 우러르며 그 은덕을 보존하고 지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옵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며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세상에는요, 저마다의 풀과 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제각각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지만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다면 마치 땅에 묻힌 보석과도 같다는 애석함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극락과 지옥, 정토와 예토는 결국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요. 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육신 또한 편안함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부분이고요. 임재선사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라고 했는데요. 다음은 부처님과 보살님 입에 꼭 맞았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을 나타내는 변식진언인데요. 무량위덕자재 광명승묘력 변식진언 남악살바다타하다 바로 기제옴 삼마라 삼마라 옴 일체의 번뇌태어 자우로움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중생들은 업을 지어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업장을 소멸해 달라고 빌고 기원을 하지만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큰 탐욕과 집착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로서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증도가에서는 오음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가고 오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증득하도다 라고 해서 오음부운이 공거래하고 삼독 수퍼 허출몰이로다 했는데,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나 탐진지 삼독은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이지요. 잡을 것도 버릴 것도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물기가 있거나 국물이 있는 음식들도 모두 단이슬과 같이 감미로웠으면 좋겠다는 시감노수 진원인데요. 시감노수 진원 함소로바이야 다타하다이야 단야타 홈소로소로바라
서로 봐라 서로 사바하 번뇌를 꺼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며 다짐들이 오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취루겠나이다. 성인의 분별은요,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죠. 선악시비가 있어도 있는 그대로 보면 불성이요. 또 자신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중생성인데요. 마음은 그 씀씀이가 무궁무진이라 눈은 형상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음미하고 펼쳐 운동하는 모든 것을 언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몽니 명명 유육추위 허니 각후 공공 무대천이 니라나 꿈속에선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깨우치고 나니 비고비요 대천세계가 없도다. 깨우쳐서 여러분들 텅빈 청대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천일교도 천일법문 제9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